인하대학교 조성환 교수 반도체 패키징 교육 칩렛 어드밴스 패키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에서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하는 것으로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 교육,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 인력 양성 사업 패키지 교육을 산자부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칩렛 디자인이라는 개념과 이종집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로 설명할 내용은 칩렛이라는 개념과 칩렛의 이제 구현 방식이 칩 파티션과 인테그레이션 방법, 칩 스플릿과 인테그레이션 방법, 멀티플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렛은 하나의 칩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개념이지 기술 스펙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요즘에 뭐 칩렛에 대한 스펙도 나옵니다. 라지 다이, 큰 다이를 작은 여러 개 다이로 나눠서 패키지를 제조하는 방식인데, 기존 하나로 구조화된 SoC와 달리 블록 단위로 쪼개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다른 웨이퍼에서 제조된 그 단위를 이렇게 레고처럼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 생산됨으로 분리되고 분산 생산됨으로 레티클 사이즈 제약에 따른 생산 성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작은 구성 단위이므로 단위 수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각 블록을 독립적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 시간 비용 절감, 전체적 생산 수율의 효과적 향상 및 제조 비용 절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설계 시간 절감이 중요한 것은 시간 time to market이라는 유저가 필요할 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특별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칩렛은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현재는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큰 다이를 작은 다이로 이렇게 쪼개서 펑션 기능별로 쪼개거나 각각 쪼개내는 이런 거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2 다이 코스트가 1이다 하면은 32 다이를 여러 개로 쪼개서 연결하면 여러 개로 쪼개서 칩을 만드는 건 칩렛이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패키지를 만들어주는 거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칩렛 디자인과 헤테로지니어스 이종집적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향상 기술이 하는 기술이 결국은 칩렛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칩렛 기술 등장한 이유는 반도체 소자 제조 가격이 증가하는 겁니다. 제조 공정의 난이도 증가 및그 EUV 같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3나노, 2나노 가면서 이 트랜지스터를 집적했는데 성능이나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뭐 무의 법칙이 깨졌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모아된 뭐 무엇보다 좀더더 발전된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하여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시점이 있습니다. 무의 법칙과 모아된 무로, 그거의 근거는 이제 제조 단가가 그 계속 증가하고 난이도도 증가하고 가격은 크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이즈로 만들 경우에는 반도체 수율이 감소하고 수율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까지 온다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5나노부터 그 7나노까지 왔을 때 여기 왼쪽에 이제 그 코스트가 점점 더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뭐, 현저하게 빠르게, 여기서부터는 현저하게 빠르게 올라가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율의 감소는 빅칩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폴트가 나도 그 망가지는 칩의 개수가 작은 칩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이제 수율을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칩넷의 장점은 값비싼 미세 노드 칩과 가격이 낮은 일반 노드 칩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작은 다이로 나누면 수율이 증가하고 제조 단가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AMD 32코어 CPU를 단일 다이에서 4개 다이로 분할했을 때총 비용이 59% 감소한다는 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칩넷 코스트는 칩넷이라는 건 개념이 X라는 거를 반씩 나눠서 만들 경우에 이제 칩넷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칩넷의 그런 오버헤드가 반반씩 만든 게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가격이 더 싸야 정상일 텐데, 큰 사이즈를 작게 하면 수율이 증가하고, 이런 면에서 이 코스트가 더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칩넷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시장을 봤을 때는 칩넷 어드밴스드 패키징, 뭐 인터 커넥션 테크닉, IP 스탠다디제이션에 의해서 형성된 기술로 가게 되면 큰 사이즈의 다이가 갈수록 수율이 감소하고 있고, 한 칩으로 집적했을 때 하나의 이 사이즈 칩이 모든 걸 만족시키지 못하고, 테이프아웃이라는 건 이제 그 설계가 끝나서 공정으로 보낼 때 새로운 디자인 개선 시에는 테이프아웃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쭉 올라오던 게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이제 경사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거를 칩넷 기술을 가지고 적은 다이에서 높은 수율을 내고 서브 시스템으로 생산한 데는 제조가 최적화되었다는 건 뭐냐면, 작은 걸 만드는 게 훨씬 더 반도체에는 이제 제조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칩 디자인을 바꿔도 새로운 테이프아웃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부분 칩만 바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천천히 슬로프 되던 게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이 녹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익이 날수 있어서 이 시장은 한 2027년 이상 갈 거라고 요 리서치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시장을 변화시키는데, 칩넷으로 하는 건 주로 이제 프로세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도 사실은 그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HPC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사이즈를 크게 늘리고 전원이 안정된 곳에서 사이즈를 크게 늘리면 문제가 없는데, 모바일에서는 너무 사이즈를 늘리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이즈 제약이 적은 HPC 시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마찬가지로 그 모바일 시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CPU 업체가 칩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인텔, AMD, 애플, 마블, IBM 뭐 등등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밴드에서 만든 칩넷을 사용해서 이종 집적을 하는 추세이고, 성능 우수한 IP를 쓰다 보니 성능이 향상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칩넷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칩넷 베이스 프로세서가 2027년에 135빌리언까지 올라가고, 2032년에는 205빌리언까지 올라갈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마켓에 칩넷 기술이 적용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칩넷은 그냥 디자인하는 방법인데, 이거에 대한 표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표준화 기관에서 오픈소스 모델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패키지 레벨 IC 플랫폼의 인터커넥티비티, 연결하는 거 위주로 이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두개 표준화 기관이 칩넷 인터커넥션에 대한 이 캐릭터리스틱 특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소스 스탠다이제이션에서 만든 스펙도 있고, 삼성, TSMC, 메타,
구글, AMD 등 가장 많이 쓰는 업체에서 만든 그 표준이 UCI Small E 기관이라는 곳에서 UCI 1.0 스펙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 측내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스탠다드레이션 모델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UCI 1.0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칩넷의 주로 연결 사항, 그리고 칩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있는지, 뭐 이런, 아니면 데이터 레이트, 이런 데이터의 인터커넥션 특성 등을 정의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TSMC 기준으로, 지금 현재 TSMC가 가장 앞서 나가니까, 칩넷 디자인과 이종 집적을 동일 종류의 칩을 했을 경우에, 노직을 큰 노직을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는 노직을 같은 사이즈지만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만 세 개의 사이즈로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칩넷 디자인이 되는 거고 칩넷 디자인을 만들고 나면 이게 실제적으로 칩넷을 만들든 아니면 붙이든 칩을 붙이든 칩온 웨이퍼 아니면 웨이퍼 온 웨이퍼로 붙이던 거나 아니면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둘다 물론 패키징이네요. 마이크로 범프나 범플리스로 붙이거나 하는 게 이제 프론트엔드 칩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SOC라고 안 하고 이제 SOIC라고 이 TSMC 자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패키징은 어떻게 하냐면 백엔드 칩넷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TSMC에서 패키징 인테그레이션을 같은 서브스트레이트 여기서부터는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TSMC의 COWOS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칩넷을 하는 방식은 칩을 파티션에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건데 I/O 칩두개 있는 거를 하나로 인테그레이션하고 로직 칩으로 나누고 이렇게 되면 칩이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요거를 마찬가지로 TSMC의 경우에는 범프를 갖고 하든 COW 하든 WW 하든 요거는 이제 패키징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붙이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TSMC에서 범플리스로 만든 게 AMD의 젠3 아키텍처하고 3D V캐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 캐시 메모리를 싼 거죠. 어떻게 쌌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칩을 쌀때 메모리 같은 경우에 현 HBM3까지는 그 범프나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해서 이제 쌌는데 범프 없이 연결부를 그냥 직접 붙여내는 기술인데 이건 앞부분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설명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 플립 칩을 이제 오가닉 서브스트레이트에다 붙이고 캐시는 그 위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붙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V 캐시를 쓰는 게 3D로 적층했다는 거죠. 그 클라이언트 모델은 라이젠 7, 뭐 라이젠 7에 580, 7800, 7900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서버에는 밀란엑스나 제롱원엑스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칩넷과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이종 집적은 이제 뺄 수가 없는데 그중에 TSV 인터포저를 사용해서 붙이는 경우 하고 밑에 보면 이제 팬아웃 RDL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지고 붙이는 경우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게 2.5D라고 할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멀티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인데 2.5D IC 인테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SOC나 이제 로직 칩이 붙고 메모리가 붙고 그다음에 이거를 RDL 아니 TSV 인터포저를 갖고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밀하기 때문에 위는 마이크로 범프를 쓰고 아래는 CU C4 범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U C4 범프도 정밀도가 높은 거죠. 비교적. 그 다음에 2.3D 인테그레이션은 단지 차이는 이제 TSV를 안 쓰는, 아니, TSV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SI 인터포저를 안 쓰고 SI 인터포저에는 웨이퍼 계열이기 때문에 TSV를 써야 되니까 TSV 인터포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팬아웃 RDL 인터포저는 일반적인 그 오게닉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PCB 기판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고 CU C4 범프를 사용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장점은 뭐가 될까요? 이게 IC 공정인 TSV나 웨이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D램하고 SoC를 PCB로 붙이는 경우도 있는 것도 이제 모양이 있습니다. TSMC 칩넷 디자인과 이 이종집적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OWS with SOIC, C-INFO-POP with IOC, SOIC. 요거가 보시면 INFO-POP라는 거는 뭐냐면 INFO라는 게 이제 그 팬아웃이죠. 거기에 패키지 오브 패키지를 붙였다는 그거가 이제 그 근데 이거는 많이 보셨죠? 어디서 봤냐면 아이폰 6 해가지고 최초로 성공한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램은 패키지 오브 패키지로 해서 와이어 본딩으로 돼 있고 밑에는 그 팬아웃 RDL을 사용했고 그 로직 칩 AP를 붙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3D 패키징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CO WOS는 여기 보면 이제 칩 레벨로 붙인 게 팬아웃을 해서 이제 칩 레벨로 해서 붙인 게 인포 POP라고 그러면 COWOS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아니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그런 거를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고 COW는 칩을 웨이퍼에 붙인 경우니까 이런 TSV 인터포저가 사실은 웨이퍼죠. 웨이퍼에 붙인 그런 경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OIC는 뭐 COW나 범플리스로 붙이거나 하여간 칩과 칩을 붙이는 칩이나 웨이퍼 이런 걸 붙이는 그런 이 TSMC가 명칭한 그 패키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SMC의 LSI는 로컬 실리콘 인터커넥트인데 이거는 일종의 그냥 그 인텔이 주장하는 브릿지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I 그러니까 웨이퍼 같은 그 실리콘 계열의 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미리 만들어서 그 사이에 칩과 칩 사이에 연결할 때 이제 집어넣는 그렇게 되면 이제 고속이 되는 거고 앞에서 M1 울트라 칩 이게 그이 방식으로 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WOS LSI는 칩과 칩을 붙이고 그걸 다시 웨이퍼에다 붙이는 방식이 되겠죠. INFO LSI는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붙이긴 하지만 그 저렇게 이제 여러 칩을 붙이는 건 아니고 COWOS는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LSI하고 HBM 하는데 ASIC 하나에 요 LSI가 4개씩 붙어서 HBM처럼 붙는 HBM이 붙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INFO LSI에 비해서는 서브스트레이터가 하나 더 크게 붙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용도는 전원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HPC 이런 곳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칩넷 이기종 통합의 주요 장단점은 그 SoC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작은 거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그 칩넷 설계 및 이기종 통합 패키징을 갖고 고급 노드의 경우에 SoC를 비싸게 만드는 것보다 대안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칩넷 이기종 통합의 주요 이점은 제조 시 수율 향상, 그래서 저비용으로 이제 제작할 수가 있고, 출시 시간, 설계 시간을 필요한 부분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사오가 가지고 붙여도 되니까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 설계 시꼭 필요한 것만 하게 되니까 이제 비용이 절감되고, 더 나은 열 성능이 있고, IP를 재사용이 가능하고, 모듈화 하는 게 가능합니다. 주요 단점은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추가적인 영역이 필요하고, 더 높은 패키징 비용이 발생하고, 더 높은 복잡성과 설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법론은 칩넷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나노 이상 가게 되면, 이런 칩넷이나 뭐 3나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나노, 7나노 이런 정도에 가더라도 이 칩넷이 의미가 있지만 과거에는 이걸 하는 것보다 그 선폭을 줄여버리면서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넣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더 이상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칩넷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칩넷 디자인과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각 회사별로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링스, AMD, 인텔, TSMC, 엔비디아, 삼성이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칩넷과 이종 집적에 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링스는 좋은 생산 효율을 높게 해가지고 높고 가격을 낮게 만들기 위해서 매우 큰 SoC를 4개의 작은 칩으로 분할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SoC 하나로 만든 걸 하나, 둘, 셋, 넷으로 분할해가지고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밴드위스하고 마이크로 원프를 사용하고 TSV를 사용해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하고 붙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RDL 인터포저를 사용해서 수평 통신 내에서 칩과 칩 사이의 속도를 높게 구현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초창기 2013년에 했으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칩넷 어플리케이션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은 AMD인데, AMD의 서버칩 계열인 EPYC에서 7나노 CPU하고, 굳이 IO는 이 7나노까지 쓸 필요 없으니까, 속도가 이렇게 CPU처럼 높지 않으니까요. 그건 이제 14나노 칩을 붙여서 한 경우고, 인텔은 X2라는 HPC에서 10나노 슈퍼핀 기본 타일과 7나노 컴퓨팅 타일, 그러니까 CPU죠. 그리고 10나노미터 남북 캐시 타일, 뭐 X1 링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인텔은 용어를 진짜 힘들게 쓰는데, 쓰는 이유는 AMD가 이미 칩넷에 대한 특허가 있으니까, 얘네는 칩넷이란 말, 보다는 이제 타일이란 말로 해서 그 여러 개 집적한 걸 이제 타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 거죠. 그게 이제 인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넷은 AMD에 시작해서 이제 누구나 다 적용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AMD의 이제 그 이름을 익스트림 퍼포먼스 일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EYPC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2D IC 인테그레이션 여러분 배웠었죠. 그렇게 보시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IO하고 코어 컴플렉스 다이 또는 컴퓨트 CPU 다이를 각각 분할시켰고, 그리고 CCD를 두 개의 칩넷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IO 칩을 14나노 테크놀로지로 이제 만들어서 그 이종 집적을 한게 이제 AMD 건데, 이게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칩넷은 뭐 패키징 블랙스루 포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COW와 그러니까 SoIC에 대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칩넷 칩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칩을 디자인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칩을 연결해서 만들거나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칩넷 일드와 칩 사이즈는 그 펑셔널 SoC로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개 기능을 하나로 뭉쳐서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두 가지 방식으로 칩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SoC로 처음부터 칩으로 만드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펑셔널 칩을 가지고 붙이거나 그 칩온 웨이퍼나 웨이퍼 온 웨이퍼로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도 쓸수 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칩넷 AMD는 이32젠 CPU 코어죠. 여기 보면 4개가 8개 있으니까 4832가 되고, 여기 보시면 메모리를 4개 붙였네요. 그래서 DDR 메모리 4개씩 2개 붙였으니까 8개 해가지고 14나노 미터 안에, 아니 14나노 기술을 가지고 14나노 기술 가지고 뭐 코어 칩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의 AMD UIPC MCM 오가니제이션은 이런 식으로 213제곱미터가 이제 칩넷별로 되는데, 요게 이제 4배 정도,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곱하기 넷을 하니까 850이가 됐는데, 10% 실리콘 면적을 더 차지하는데, 코스트는 0.59로 줄은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칩넷은 또그 디자인 방식도 있지만 칩넷끼리 이제 컴바인해서 조립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 7나노 노드하고 12나노 노드를 붙여가지고 단가를 향이 떨어뜨린 거죠. 굳이 IO 같은 경우에는 CPU처럼 빠른 노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단가 하락 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칩넷은 멀티칩 아키텍처의 혁명이라고 볼수 있는데, 멀티다이 MCM을 그 칩넷으로 만들 경우에 사이즈는 더 커지지만 이제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의 미래는, 난 어느 CPU 업체든지 미래는 이제 3D 인테그레이션으로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라이젠 9의 5900 같은 경우에 7나노로 쓰고, 칩넷으로 하고, 카퍼 투 카퍼로 범플리스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해서 이 속도와 이런 걸 향상시키겠다 라는 게 이제 얘네 미래가 되겠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칩넷 기술을 제일 많이 쓴 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CPU를 빨리 하려면 이제는 방법이 칩넷하고 이종 접합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스필드라는 코드명의 이제 칩을 만든 경우인데, 메모리와 그래픽을 파티션해서 CPU는 5개의 작은 CPU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 10나노미터에 이제 그 뭐야 선폭을
선폭 가공 기술로 하죠. 상당히 이제 낮은, 상당히 이제 넓, 이 오래된 기술인데도 지금 인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전부 다 이제 액티브 인터포저라는 곳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 TSMC라면 COWOS인데 그 S에 해당되는 게 이제 액티브 인터포저, 인텔에 그게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마이크로 범퍼를 사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타이거 레이크 i7 요 버전에서도 오가닉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구현하고 EMIB 통해서 연결하고 뭐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텔의 폰트 백초라고 해야 되는지 이 GPU에 해당되는 건데 47개의 칩넷을 사용해서 이제 만든 거고 맥스 사이즈가 41 미리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컴퓨팅 타일이라고 얘네는 이제 칩넷을 모아놓은 거를 AMD하고 다르게 하기 위해서 타일이란 말을 씁니다. 인텔은 참 용어를 희한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는데 어쨌든 뭐 인텔의 이제 GPU에서 요걸 사용하겠다는 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톱 다이 타일 뭐 이런 걸 사용하고 50나노의 다이 투 다이 인터커넥트 피치인데 향후는 이제 범플리스로 가겠다는 게 얘네의 생각입니다. 그 범플리스로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하겠다는 게 이제 앞에 설명 하이브리드 본딩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인텔의 미래인데 포베로스 다이렉트라는 게 포베로스는 칩 적층하는 패키징 기술을 통칭하는데 이 기존의 포베로스는 이제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50마이크로미터 범프 피치를 사용하고, 미리 제곱미터마다 400개 범프를 둘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포베로스 다이렉트는 범프가 없이 이 구리와 구리 간을 붙여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마이크로 피치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하면 이 미리 제곱미터당 만 개의 범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베로스 다이렉트가 여기서 보시면 CU와 CU끼리 붙는 윗다이아가 아랫다이아가 다이렉트로 붙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고 볼수 있는 것이 TSMC인데 TSMC는 이미 칩넷 본딩에서 덴스티하고 퍼포먼스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업체가 됐는데 얘네가 이제 SoIC 그러니까 이 AMD의 프로세서 칩과 난드 메모리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 구리 투 구리 본딩으로 해서 만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했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했는데 이제 이걸 했을 경우에 뭐 성능이 얼마나 좋고 범프 덴서티가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해서 플립칩에서 2.5D, 3D에서 이제 SoC 플러스 했을 경우 SoC부터가 얘네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TSMC의 칩넷 디자인하고 이종적의 패키징 방식은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COWOS에다가 SoIC를 사용하는 방식, 인포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이두 가지로 이제 칩넷 디자인한 거를 헤테로지니어스 이종 집적하는 패키징 방식이 TSMC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TSMC LSI 이게 LSI라 해서 뭐 라지 스케일 인터그레이트 서킷이 아니라 얘네가 만든 말로 녹칼 실리콘 인터커넥트 TIV도 얘네가 말을 만들었죠. 참 지금 이
체계적이지가 못한 게 용어가 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붙이고 있는데, 요거는 LSI라는 건 이제 브릿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 인터포저에 그 칩만 붙이는 경우에는 인프 LSI라고 서브스트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인터포저 큰데 여러 개를 연결하는 거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거죠. 큰 서브스트레이트를. 그래서 요거는 COWOS라고 합니다. 그래서 LSI는 그냥 TSMC에서는 LSI, 인텔에서는 EMIB, 그 일반적인 학문적인 용어로는 브릿지, 요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패키징이 이렇게 용어가 복잡한 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발 중이고 있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이거 할때 엄청 용어가 많아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구현한 사례는 애플인데, 얘네 애플은 TSMC의 SI 브릿지 기술을 인포 LSI죠. 그 SI 브릿지 기술을 울트라 퓨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최초의 이 혁신적인 패키징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1 울트라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M1 맥스하고 M1 맥스 두 개를 실리콘 브릿지로 연결해서 하나의 칩처럼 만든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LSI 부분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1 맥스 SoC 다이하고 M1 맥스 SoC 다이를 실리콘 브릿지로 연결한 거죠. 이렇게 생긴 게 되고, 요 사이가 실리콘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는 인포 LSI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크게 웨이퍼 범핑을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웨이퍼에다가 이제 범프를 다는 거고, MEOL 프로세스는 그 웨이퍼 프로세스하고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칩과 웨이퍼를 붙이고 언더필을 하고 웨이퍼를 몰딩하고 캐리어 본딩하고 디본딩하고 웨이퍼 이제 얇게 한 다음에 다이를 잘라내는 거죠. 다이를 잘라내고 나면 FCBJ 어셈블 하듯이 어셈블해서 볼 어택해서 생산을 완료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울트라 퓨전의 속도는 엔비디아의 NVLink나 AMD의 통신 속도 인피니티 패브릭보다 엄청나게 빠른 2500GB/s고, 엔비디아는 900GB/s, AMD는 204GB/s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 칩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A4라는 게 2010년에 처음으로 45나노로 해서 삼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삼성이 계속 애플과 잘 거래를 하다가 2014년에 아이폰 6하고 플러스가 인포 패키지라는 기술로 진행되면서 TSMC에 이제 뺏기기 시작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100% 이제 삼성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에선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애플은 TSMC하고 같이 계속 그 장비를, 그 CPU를 만들면서 설계 기술하고 패키징 기술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M2 칩까지 나왔고, 여러분이 M1 칩에 인포 LSI 방식으로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삼성이 참 AA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